안녕하세요. 해상무도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이 명사 뒤에 나오는 ing 해석하는 방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사 뒤에 나오는 ing는요, 해석이 단두 개뿐이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명사 뒤에 나오는 ing는 1번 해석이 여러분,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해석합니다. 뭐뭐 하고 있는으로 해석을 했더만, 말이 좀 이상하네. 그러면,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문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rofessor요. 이 명사죠. 사람 사물의 이름을 명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명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교수. 사진을 찍고 있는, 사진을 찍고 있는 뒷마당에서 looks 보인다 행복하게. 명사 뒤에 나오는 ing 뭐뭐 하고 있는. 두 번째요. I'm looking at. 나는 보고 있습니다. 비동사 뒤에 나오는 ing는 진행형으로서의 뭐뭐 하고 있다. be 플러스 ing는 진행형으로서 뭐뭐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이 ing를 동사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미친놈들이죠. ing는 동사가 아닙니다. ing는 동사가 아닙니다. be 플러스 ing는 동사입니다. 왜? 비동사가 동사니까요. 뭐뭐 하고 있다. 해석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보고 있다. 그 교수를 찍고 있는 사진을 명사 뒤에 ing 뭐뭐 하고 있는 뒷마당에서 2-1번으로 갑니다. 자, 나는 BING, 뭐뭐 하고 있다. BING, 뭐뭐 하고 있다. I'm touching. 나는 만지고 있다. 텔레비전을. 자, 명사 뒤에 ING, 뭐뭐 하고 있는. 사진을 찍고 있는 텔레비전을. 자, TV가 사진을 찍고 있다라는 건 말이 돼안 돼? 안 된다.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으로 해석을 했더만 이상하다.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 하면서 해석 다시 합니다. 나는 만지고 있습니다. TV를 사진을 찍으면서 뒷마당에서. 자, 3번 갑니다. They are sitting. be 플러스 ing 뭐뭐 하고 있다. be 플러스 ing 뭐뭐 하고 있다. 그들은 앉아 있다. window 창문 옆에 공부를 하고 있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창문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뭐뭐 하고 있는으로 말이 안 되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한다. 해석 다시 합니다. 그들은 앉아 있다 창가에 공부하면서 영어를. 그는 끝냈습니다. 청소하는 것을 그 방을 노래 부르고 있는 방을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요? 노래를 부르면서라고 해석합니다. 자, 원래 이 문장은요, 여러분 이렇게 콤마 ing의 형태를 띄어야 됩니다. 이렇게 문법적 용어로는 분사구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분사구문은 이렇게 콤마 ing가 나오는데 이때 콤마 ing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ing가 어찐다? 생략이 가능하다. ing가 어찐다?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 이렇게 명사 뒤에 바로 ing가 올 수가 있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5번 봐봐요. 자, 나는 만졌습니다. 그 숙녀를. 자, 어떤 숙녀냐? 사진을 찍고 있는 in the backyard, 뒷마당에서. 그래서 이건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 이걸로도 되잖아요. 뭐뭐 하면서. 나는 그 숙녀를 만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둘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1차적 해석이 뭐뭐 하고 있느냐. 1번 해석이 이렇게. 나는 만졌어. 그 숙녀를 사진을 찍고 있는. 이게 1번이다니까. 1번으로 해석이 안 되면 2번으로 한다고. 그럼 선생님 이렇게 2번으로 해석을 하려면 어때야 돼? 2번으로 해석하려면 콤마를 찍어줘야 돼. 자, 나는 만졌다. 그 숙녀를 사진을 찍으면서. 그러니까 이 콤마는 어떨 때 생략이 가능하냐면 이렇게 뭐뭐 하고 있는으로 해석을 하든지 또는 뭐뭐 하면서 이렇게 둘다 되면은 콤마를 생략을 하면 안 돼. 즉 헷갈릴 소지가 없는 게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했는데 헷갈릴 소지가 없을 때, 자, 이 문장 헷갈릴 소지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왜?
사진을 찍고 있는 방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혼동의 여지가 없을 때는 콤마를 생략해 준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 지각동사라고 있습니다. 지각동사는 듣보는입니다. 듣다 보다 느끼다. 듣다 보다 느끼다. 그래서 듣다 두개 있죠? 이렇게 듣다 두 개, 보다 두 개, see, watch. 그 다음에 listen. 우리는 이것을 지각동사로서 우리는 이것을 듣보라고 합니다. 이 지각동사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뒤에 나오는 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늙은이가로 이렇게 끝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그 새들이 나는 것을이 in the sky, 하늘에서. 그래서 나는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여러분 정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했을 때 아까 배웠던 이렇게 분사로 해석을 해도 돼요. 나는 보았습니다. 그 새들을 날고 있는 하늘에서. 나는 들었습니다. 그 남자를 들었다. 말 이상하네. 그 남자가 노래 부르는 것을. 나는 느꼈습니다. 나의 개를, 어떤 개를? 빨고 있는 나의 손을. 이것도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건 늙으니까. 나는 느꼈다. 나의 개가 빠는 것을, 나의 손을. 자, 오늘은 명사 뒤에 나오는 ing의 해석을 두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